요즘은 더 뭐가 더 얇아진 것 같아요. 사실은 헬스를 10년 전부터 시작했어요. 아, 진짜로요? 근데 아, 일주일에 한두 번 막 가고 안 가기도 하고. 아, 근데 작년 10월부터 네. 안 되겠다. 제가 코로나도 걸렸었고 엄청 막 계속 아픈 거예요. 그래서 운동해야 되겠다. 운동을 해야겠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헬스 짐에 다니기 시작했어요. 10월부터 네. 일주일에 세 번. 와. 그 뭐냐면 지금 다 근육 찌는 거야? 뭐 어떻게 아니 그래가지고 아니, 잘 먹으면서 네, 세 번을 아예 정말 아무리 바쁘고 진짜? 아무리 내가 아파도 갔어요. 일단. 네 그거 하고 나올 때는 기분이 너무 좋죠. 너무 잘 왔다. 그러니까. 네.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세 번 가면 이제 스쿼트는 기본 3세트. 진짜? 네. 몇 개를 3세트? 한 뭐 20개씩. 우와. 그리고 데드리프트. 데드리프트도. 네, 데드리프트까지 하면서 내 몸에 변화가 온 거예요. 그렇죠. 한 달 만에. 어떻게 변화한 거예요, 언니? 한 달 만에? 간증. 헬스 간증이에요, 이거. 예, 헬스 간증. 예, 헬스 간증. 키가 신나요. 우와, 키가 컸어요. 키가 신나요. 우와, 키가 컸다고요? 진짜 키가 큰다니까, 자세 때문에. 아, 진짜. 아니, 저는 진짜? 저는 저, 여기가 약간 척추가 이렇게 둥글게 나왔었어요. 그래서 척추 이걸 좀 넣고 싶은데 어떻게 넣어야 되지? 네네, 약간 그래서 여기가 아팠어요. 근데 스쿼트하고 데드리프트를 일주일 세 번씩 하니까 네네. 어떻게 된 줄 알아요? 어떻게 나왔던 게 들어갔어. 그렇다니. 들어가면서 여러분들 이렇게 행복해. 동그치. 간증이에요. 동그치. 네. 그러면서 이런 거 되게 잘 받아. 그래서 어느 날 한 달이 지났는데 샤워를 했어요. 그런데 수건으로 닦았어요. 이걸 만져. 이거 물이 묻어서 안 닦여 있는 거예요. 옛날에 거기부터 닦였는데. 네. 그래서 들어가서 그래서 어머 내가 뭐가 잘못된 거야 이거. 그래가지고 내가 남편한테 이거 보여주면서 이거 어떻게 잘못된 거 아니야? 그랬더니 아니라고. 운동해서 그런 거라고. 기립근이 생겼구나. 네. 그래가지고 제가 트레이너한테 갔어요. 아 나 이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정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옆에 척추에 기립근이 이렇게요. 딱한 근육이 생긴 거예요. 어떻게? 그래가지고 왜 이렇게 웃으신 거예요? 아니 진짜 이거 너무 아니 언니 너무 언니가 너무 사랑스럽게 얘기해서 지금 네, 너무 딱딱해진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나는 여자들마다 이거 좀 언니 한번 만져봐. 야, 그래. 만져봐. 그래 그래 진짜 그래. 진짜 그래. 만져봐요 한번 누나. 한번 만져봐. 여기 들어간 거랑 옆에 어머! 근육 그래, 그래. 어디 봐봐. 어머 어머. 아 이게 헬스라면 이렇게 자랑을 하고 싶어요. 아니 여기, 이렇게 네, 만족감을 네, 느끼잖아요. 그럼 못 끊어요. 이제 못 끊어. 진짜. 그래서 더 하게 되니까 사람이. 그래가지고 건강검진 갔거든요. 이번에. 네. 뭐래요? 아니 그래서 키를 쟀어요. 제가 162예요 키가. 근데 자꾸 163점 몇이라는 거예요. 와 키도 크다. 그렇게 큰 줄 몰랐는데요. 그랬더니 한번 다시 해보래요. 또 쟀어요. 근데 163.4가 나온 거예요. 1.4 낮췄네. 그래서 나 뭐 했니? 운동했니? 그래서 운동했다 했더니 이게 싹 들어가면서 있던 게 싹 펴진 거예요. 대박이다. 키 커지면 나 진짜 이거 해야 되나 너 진짜? 해야 돼, 너 해야 돼. 근데 이게 종국이가 맨날 얘기하는 것보다 언니가 얘기하니까 더 사람들이 정말 받는다. 약간 여기는 이제 안 하다가 잠꼬대하듯이 얘기를 하지만 안 하다가 그렇지, 그렇지. 보고 그래서 얘기하니까. 나는 80대 때까지 운동하려고요. 와, 네. 그럼요 누나. 네네. 언니 그때보다 살이 하나도 안 찐 거예요, 그러면? 아니요, 그때보다는 사람 된 거죠. 그때는 좀 더 말랐었죠. 그때는 지금 얼마 몇 킬로였어요? 그때는 42kg. 와! 162. 162에 네. 우리 초등학교 6학년 때 몸무게. 난 학교 들어가기 전 몸무게인 것 같은데. 지금 제 하반신도 안 돼요. 미치역 때? 아, 진짜? 제 하반신도 안 돼요. 미치역 때 42kg. 야. 워낙 좀 뼈가 얇게 태어나서. 그럼 지금도 40kg 대예요? 네. 그렇겠다. 맞아, 맞아. 아, 누나 이게 좀 식성이 좀 안 먹을 거 짧으신가 입이? 소식자죠. 언니도. 아니 그래서 남편이 어디 나와서 콩 하나를 먹는다고 막 그래가지고 네. 제가 굉장히 뭐라 했어요.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 내가 먹는 걸 알면 사람들이 놀랄 것이다. 생각보다 아, 많이 드시는군요. 네. 라면 하나 끓이면 다 먹어요. 밥은 안 먹어요. 왜냐면 라면이 좀 질려서 그 다음에 밥은 못 먹고. 아, 그건 라면 안 드신 거예요. 대신 밥은 매니저랑 가서 식당에서 먹고 반 그릇씩 더 먹을 때가 많아요. 아 그래요? 네. 잘 먹는 편이고 맛집 가서 줄 서는 거 좋아합니다. 오 진짜요? 네. 맛집을 좋아하니까. 그럼 의외다. 네. 근데 왜 이렇게 미식가? 살이 왜 안 돼? 체질이신가 봐. 아 체질이기도 하고 약간 가만히 있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아 좀 움직이는 스타일. 그래서 에너지가 금방 배가 고파요. 그래서 사실은 한 5번은 먹어야 돼요. 그래서 자꾸 종국이한테 어필하시네. 아니 이게 네. 인정받는 아니, 제가 그럼, 그럼요. 그래 알았지. 종국이 형한테 인정받으면. 그렇지. 네. 유산소 지금 한 5번 해요. 진짜로? 네. 자전거 실내 자전거. 오늘도 40분. 운동 중독이네요, 이제. 종국이 형이 한 명 본 것 같은 느낌. 효과를 보시니까 또 이런 게 좋은 게 있지만 약간 혈압 떨어뜨리려고요.
네, 약간 혈압이 전 단계예요, 제가. 아, 얇은데도. 아니, 아직도 혈압약을 안 드세요? 네. 그러면 유산소 꼭 해야 돼요. 아, 저 괜히 얘기 꺼내가지고. 김종국 두 명 지금. 아니, 종국이보다 더 심해. 종국이 형도 이렇게까지는 안 하잖아. 아니, 진짜 이 짐수지네, 짐수지. 짐수지야. 쏙 들어가고. 짐수지. 엄청 튼튼해져. 와, 진짜로. 야. 아니 그런데 다 들으세요. 또, 예. 그리고 그런데 선배님이 또 굉장히 예. 축하할 일이 있으시네요. 아 뭐요? 5월 23일 날 또 결혼 기념일을 맞이하셨다고. 예. 이제 몇 년 차? 6년 차. 6년 차. 벌써 6년 차. 와. 벌써. 그러면 따로 무슨 이벤트 같은 거 있어요? 아니 우리 둘 다 이벤트를 안 좋아해요. 뭐 남편은 원래 안 좋아하는데 저도 그렇게 선물로 교환해도 뭔가 그날을 기념하긴 할 거 아니에요, 같이. 밥 먹어요. 밥이나 먹어. 같이 그냥 밥 먹고 산책하고 외식. 외식하고요. 밥 먹고. 그 뭐 선물 받은 거 있어요? 그런 기념일날? 어? 아 네네네 선물 받은 거 있어요. 연애할 때? 연애할 때요? 네. 결혼하고 나서. 아 결혼하고 나서는 정... 기념일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사실 내가 갖고 싶은 게 없는 사람이에요. 별로. 그래서 뭐 사고 싶은 거 사라고 하는데 아니 뭐. 백 언니 백 안 갖고 싶어요? 백 안 갖고 싶어요. 이런 거 일단 한 번도 없어요. 안 해요. 아니면 뭐 아령이나 덤벨이나. 아 차라리 그게 낫고. 맞아. 차라리 나한테 필요한 거. 아니면 그런 쌀들이 있어요. 꽃이나 화초. 아, 네 그런 걸 너무 좋아해요. 화초. 아니 결혼하시고 나서 나 결혼 참 잘한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신 저? 순간이 있나요? 예. 그냥 옆에 있는 것만으로 잘한 것. 그럼 매일 매일이네요. 네 맞아요. 한 순간도 후회한 적 없으시고 싶다. 아 왜 후회하겠어요? 혼자 살 뻔하다가 둘이 됐는데. 네. 애칭은 있으실까요? 서로 집에서. 부르시는 호칭. 아, 그냥 남편은 제가 여보라고 하고요. 네. 남편은 강아지라고 하세요. 이제까지 한 번도 수지라고 해본 적이 없어요. 정말로요? 네. 강아지? 매번 강아지? 네. 연애 때부터 지금. 이 연배 정말 그렇게 하기 쉽지 않으신데. 강아지는 강아지가. 강아지는 뭐예요? 언니는 어때요? 언니도 이제. 난 강아지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해요. 반대게 강아지라고 하니까. 그리고 나는 또 우리 딸한테 강아지라고 하고. 우리 집은 강아지가 여러 개. 여기 다 치와와 커플이시니까. 치와와 커플이시니까. 치와와 가족이니까. 그러니까 강아지가 집에 키우는 강아지도 있고 해서 강아지가 많은 것 같아요. 네. 모닝 뽀뽀도 해주신다고 들었는데. 모닝 뽀뽀는 그냥 사랑한다는 말 자주 하고 뭐 가끔 뭐 이마에 뽀뽀를 한다든지 뭐 이런 거겠지. 네. 우리는 상상 못해요. 우리 아. 후배로서 완전 상상 못해. 근데 김궁주 씨는 되게 좀 다정한 편이에요. 아. 네. 예를 들면 어떤 네. 때 느껴요? 아 참 나한테 잘하고 다정한 사람이구나 이런 거. 근데 김궁주 씨는 그냥 제가 저를 보고 너무 많이 맨날 웃어요. 아. 항상 그냥 너무 많이 웃는다는 거. 아. 근데 그거는 네. 제가 말하는 게 웃긴 건지. 웃음이 나게 하는 사람 그런 거죠. 아니 근데 언니가 네. 달라. 우리한테는 이렇게 막 덤덤한 척하잖아. 기업 앞에서 혓바닥이 나오더라고. 아 진짜? 왔다야? 왔다야? 굴띵띵 왔다야? 아 혀가 나와요? 너무 귀여워. 아, 둘 다 너무 귀여운 커플이구나. 네. 안 싸워요? 두 분은? 의견이 다를 때는 많죠. 그럼 어떻게 해요? 큰 소리를 안 낼 것 같아. 근데 내가 어렸을 때 만나가지고 오빠를 알게 됐었잖아요. 20대 때. 그때부터 존댓말을 썼거든요. 지금도 존댓말이시더라고요. 지금도 존댓말이 편한 거예요. 그럼 존댓말로 싸울 수 있잖아요. 아, 못 싸울 것 같은데? 존댓말로 어떻게 싸우지? 왜 이렇게 늦게 들어왔어요? 하지 말라고 몇 번을 얘기해요, 지금? 더 무섭다. 누나 더 무섭다. 할 수 있죠. 존댓말로 싸우니까 더 맞아요. 무섭다. 밖으로 꺼지시라고요. 맞아, 존댓말로 싸우면 더 무섭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약간 남편의 성격도 잘 알고 약간 그래서 또 원하시니까 선배님. 서로 의견이 다를 때는 그 자리를 저는 피해요. 그냥 아 그래요 하고 그래. 나중에 기분 좋을 때 산책할 때 그때 다 얘기해요. 아 그럼 또 다 받아주세요? 근데 그때는 이제 웃으면서 뭐 현명하시다. 말하니까 네. 현명하시다. 싸움이 없네 그럼 여기. 그러면 김국진 선배한테 혹시 뭐 다른 불만이 아 불만 딱 하나 있으시다고 들었는데 야, 불만은 있지 여러 개 있을 수 있지 그럼 부부는 불만이 없을 수 아니 말이 너무 없다고 하는 거지 그냥 그런데 근데 김국진 씨는 불만이 없을 만약에 있지. 내가 20대 때 만났으면 불만 진짜 많았을 거예요 예 뭐 네, 그래. 옷부터 해서 처음 데이트 하는데도 옷을 엄청 막 골프 입고 나왔어요? 아니 그 정도면 아, 괜찮지 그 정도면 약간, 괜찮지 괜찮아요? 약간 여기 트레이닝복인데 네. 한 90년대 초에 샀는지 70년대 샀는지 모르겠는데요 80년대인지 네. 모르겠는데 약간 네.
길이도 안 맞아. 안 맞아, 안 맞아. 울었어. 길어. 길어. 그래서 말 어디 끌렸나 봐요. 그리고 신발이 꺾었어, 운동화는 또. 그리고 운전 잘하잖아요. 네, 운전 좋아하죠. 운전 잘하는데 이 꺾고 신고 해요, 운동화를. 그러고 사람이 나온, 이제 차를 탔는데 그러고 있는 거야, 옷이. 어. 첫 데이트 때. 어, 이 사람은 무슨 이렇게 자신감으로 저렇게 옷을 입고 나왔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아, 이 사람 자신감이 있나? 그러면서 하나도 창피함이 없어. 언니도 거기에 대해서 잔소리 안 해. 아니, 그래서 제가 딱 생각했어. 그러면서 또 손을 딱 잡아. 첫 데이트 때 차에서 무슨 자신감으로 남자네. 옷을 그렇게 입고 나와가지고. 남자야. 그래서 제가 서버로 이제 그 첫날 생각했어. 아, 이 남자는 있는 그대로를 받아 줘야겠다. 받아들여야겠다. 꾸밈이 없으신 그런 생각을 딱 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뭐 머리가 어떻게 되든지 아무 얘기도 안 해요 언니는. 이제 거기 대해서 사람만 아, 아니 그냥 뭐 아 어디서 그렇게 은갈치 색깔 옷을 입고 왔어요? 뭐 이 정도 얘기하죠. 그 말 정도면 그것을 벗어달라. 이제 그건데 지금 별로다. 근데 알아 못하지 않고 입죠. 자 당분간 입어. 그러다가 자기가 언뜻 딱 거울을 보니까 정말 은갈치 같다라는 생각이 든 벗어. 네. 근데 뭐 안 챙길 땐 어쩔 수 없고 네. 김국지 씨는 아무것도 해본 적이 없죠. 냉장고 문도 한번 열어본 적이 없어. 그럴 것 같아. 집안 살림 안 해본 관심 없잖아. 안 해봤고 밥통 이거 여는 것도 몰랐었어요. 힘이 없어서 못 열 수도 있어요. 아니 그건 아닌데 그래서 제가 그런 말 되게 싫어해요. 오빠 얼마나 근육 부심이 얼마나 했는데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아, 이 사람을 좀 바꿔야겠다. 하지만 말로 하면 잔소리 제일 싫어하거든요. 그렇죠. 남자들 다 싫어하지 잔소리. 나도 여자도 싫어하잖아요 잔소리. 그래서 다 싫죠. 그래서 제가 이랬어요. 만약에 남편이 집에 왔어. 라면 좀 먹고 싶네. 그러면 제가 끓여줄 수 있죠. 그렇지. 부엌에 같이 가요. 같이 가요 하고 부엌까지 가. 라면 뜯으세요. 같이 끓여. 그래서 약간 이 사람한테 이런 것을 해야 되는 것인 줄 알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뭐 밥 먹을 때 이분이 뭐 어떻게 여자한테 잘하는 방법 모르잖아요. 밥 먹을 때 식당 가서 물 좀 따라주세요. 그럼 웃어요 처음에. 처음 해보는 거잖아요. 물을 웃으면서 따라요. 스푼하고 젓가락도 달라고 또 놔줘. 그러다가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수지야 이 고기도 먹어봐라. 이렇게 된 거예요. 이제는 다 네. 떠먹고 그거. 네, 그러기도 하고. 세상에 이런 일이 같지 않아요? 약간 치아와 치아를 알려주고 있는. 네. 세상을 알려주고 있네. 이제는 김국진 씨가 굉장히 네, 일반 보통 사람처럼 많이 네. 많은 것을 경험했어요. 그전엔 난 뵌 적이 없으니까 어떻게. 혼자 있는 거 되게 좋아하시네. 그래. 맞아요, 맞아요. 뭐 아무것도 안 하시고 이렇게 있는 거. 어, 맞아. 네, 네. 많이 나아졌어요. 근데 유명하시네. 아직도 말씀하시는 걸 듣고 있는데 네. 되게 막 소녀 같아. 아, 그래요? 기분이 약간 정화되는 것 같지 않아요? 네, 자체가 약간 러블리해. 근데 되게 현명하신 것 같아. 아, 아니에요. 한 이 나이 되면 조금 저 봐, 머리를 저렇게 넘기는 거야. 아니, 너무 길어가지고. 그럴 수 있지. 아니, 근데 오늘 문제 저희가 풀어야 되잖아요. 그래. 나 너무 이거 문제 맞춰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긴장하고 계시다고. 네, 그래가지고 진짜 무슨 문제인가요? 이제 풀 거예요. 이제 풀게요. 근데 이게 그렇게 이렇게 지식이 필요하거나 이런 거 아니니까. 아, 아니에요. 예. 네. 언니가 되게 지혜가 있는 분이라서 많이 아실 거예요.